평소 같으면 해가 있을 시간인데 비가 와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전조등을 켜고 다니네요. 이곳에서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블록차는 택시입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쭉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갑니다. 앞에 차랑 거리 여유 있고요. 자, 들어가는데 우와! 상대차가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블박차는 황색 신호는 무관합니다. 블박차가 교차로에 이미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아직까지 녹색이에요. 근데 이때 차가 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상대차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내가 정선이 이미 들어갔는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꺾고 옵니다. 피할 수 있나요?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80대 20이라고 주장합니다. 블박차는 100대 0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이다? 80대 20이다. 투표 시작. 네. 100% 100대 0이에요. 당연히 100대 0이죠. 그런데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80대 20으로 판결이 났대요. 너무 억울해요. 저게 왜? 저게 왜 80대 20이죠?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상대편의 블랙박스 영상도 받으셨답니다. 상대편의 블랙박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어떤 상황일까요? 소리를 자 줄이고요. 가겠습니다. 상대차 영상입니다. 상대차 영상. 상대차 영상.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앞으로 가네요. 정선 지나서 마지막에 차 들어오죠? 차 들어오고. 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요. 자, 상대차 영상이 여기 있었어요. 요차 보내고. 자,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요. 전조등이 없네요. 어떻습니까? 비가 와서 어두울 때, 전조등 없이, 상대 영상까지 본 지금에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100대 빵이다. 80대 20이다. 오히려 80대 20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80대 20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오히려 80대 20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가 68%입니다. 전조등은 안 켰지만, 깜빡이 켰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빡이 볼까요? 깜빡이가 언제 켜는지요? 이제 차가 요 지나가면 갈 거예요. 저기 요차 지나가면은 이제 내 들어가려고. 자, 여기서 저차 지나가고. 자, 여기 차가 멀어 보여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고 있어요. 근데 어두워 잘안 보여요. 이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요. 여기서 예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건 좀 늦었죠 이거는 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택시에 전조등이 없네요. 그것 때문에 100등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 같습니다. 어두울 때 전조등 필요하죠. 80대 20이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내주셨어요. 인천지방법원 2020 가단 15583 지난 6월 22일 선고됐고요. 1,900여만 원 정도 청구했는데 630만 원 인정됐습니다. 소송 비용은 3분의 2는 원고가 부담, 3분의 1은 피고가 부담. 상대 측은 변호사가 선임돼 있어요. 그럼 상대 측 변호사 비용이 10%니까 한 19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880만 원이니까 한 1,900만 원 치고요. 1,900만 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 190만 원입니다. 그중에 3분의 2, 그럼 한120 몇만 원 정도는 물어줘야 돼요. 나는 내가 낸 인지대 송달료 그것의 3분의 1은 상대부터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전체적으로 한 110에서 120 물어줘야 됩니다. 80대 20으로 선고됐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색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했다. 그러다가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차량 택시와 부딪혔다. 비가 오는 밤이었다. 근데 전조등, 미등 등화를 제대로 켜지 않았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 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80대 20이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상대차가
비보호 자외선 하는 차에 대해서 전방 주시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불만 켰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불 켜고 갔으면 저건 100대 빵이죠. 요건 빼야 돼요. 요건 빼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스텔스 차량이었다. 깜빡이 켠 건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비 오는 어두운 시간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 불빛을 보고 차 오는구나. 차가 오면 기다려야지. 근데 불을 켜지 않아서 그래서 차가 오는 것을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 그러나 얼핏 보이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그겁니다. 저는 80대 요 뒷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아니 비보호 자전을 시도하는지 아닌지 그것은 내 내신에 가는데 저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80대 20이면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해서 과실비율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항소하게 되면 또 변호사 비용 또 물어줘야 돼요. 나 홀로 소송하실 때는요.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만 청구해야 돼요. 이분 위자료 15일 동안 입원하셨는데요. 위자료는 100만 원 인정됐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하면 15만 원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청구하셔서 20% 깎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분의 1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네, 제가 소장을 상세히 읽어보지는 소장을 봐야 알 수 있는데요. 소장을 안 봐서. 여하튼 나 홀로 소송하실 때는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너무 이렇게 예전에는 위자료도 좀 많이 청구하고 일단 많이 청구했어요. 근데 그러시면은 소송 비용 부담이 크게 부담됩니다. 지금 겨우 630만 원 받으셔갖고 거기에다가 상대편한테 소송 비용 한 120만 원 물어주려면 또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과실비율 80대 20 많이 억울해 하시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80대 20이면은 받아들이시는 것이 그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운행하시면서 주변에 가로등 불빛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어두워질 때 어두워지는 그 순간에 전조등 켜는 거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로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오토로 해놓지 않으면은 눈이 수능되고 처음에는 그냥 다니는 수가 있어요. 특히 시내에서는. 여러분들, 밤에 또는 비가 내려서 어두울 때 전조등 꼭 확인하십시오.